네, 안녕하세요. EBS 올림포스 1의 13강 2번 지문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학교 선생님이 내 말 듣고 시험 문제 내진 않겠죠. 그런데 이 지문은 여러 가지로 공부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문은 반드시 외우고 제대로 학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글 자체는 어떤 명확하게 이걸 주장을 하면서 뭔가 비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현상을 그냥 조목조목 설명한 글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나 제목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어휘 어퍼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문은 전체적인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구문들을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 파일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올리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학교가 내신 시험에서 문법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Biotechnology. Biotechnology, 즉 생물 기술은 opens up the possibility,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밑줄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Plants, animal, human environment, 동물이나 그리고 작물 그리고 인간의 환경을 만드는데 in which we would like to live,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In which로 출발하는 문장은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선행사로 받아서 얘를 which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뒷문장 맨 마지막에 넣으면 we would like to live in the environment,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환경인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lants can be built, 동사로 can be built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세 resist라는 동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이 민트색의 문장은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빨리 올려볼까요?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인 can be built는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뒤에 있는 대절은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민트색으로 칠하면 보통 관계사였죠? 관계 대명사로 보이는데 관계 대명사는 resist란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대시 바로 그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로서 주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또 선행사는 뒤에 나와 있는 resist란 동사의 형태를 띄었을 때 여기에 s가 안 붙었죠? 그러면 선행사는 복수니까 저 앞에 있는 plants를 꾸며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plants, 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식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대절로 설명하는 그런 식물들인 것이죠. 이 문장에 식물은 끝나지 않은 것이 use와 produce, 이 녀석들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없이도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물은 또 적게 쓰면서도 그리고 또 더 많은 먹을 수 있는 식량들, 그러니까 뭐 감자도 많이 나오고 토마토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작물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인 거죠. 선행사 잘 찾으셨고 격과 선행사 잘 봐서 전체적인 관계대명사 문장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쭉 스크린 내려서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Similar improvement, 이와 비슷한 향상거리들이 동물에서도 발생하는 중이에요. occur 이란 동사는 자동사니까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more milk per cow, 소 한 마리당 더 많은 우유가 leads to less pressure on grazing land and more room for wildlife. 그래서 적은 압박을 갖게 되는데 어떤 압박이냐? grazing land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숫자의 소가 더 많은 우유를 낸다면 우리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소를 더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 마리에서 여러 개의 우유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풀 뜯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wildlife, 그 공간에 살 수 있었던 야생 동물들이나 생물들의 공간을 더 줄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ore or less는 어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When it comes to improving humans, 인간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when it comes to 이렇게 칠했는데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전치사로 쓰는데 뭐뭐에 관하여로 해석이 되는 전치사죠.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comes에다 보면 이 comes라는 동사를 다르게 써서 when it came to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외워두시게 해야 됩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뒤에 보면 improving ing 나왔죠?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지.
근데 이 명사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까짓 거 봐줍시다.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improving humans, 인간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the process will start, 그 과정은 시작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Will start by eliminating genetic disease, 유전 질환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move on to building better men and women, 더 나은 인간을 낳는 것, 맞는 그런 것으로 계속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초록색 세모, 왜? 병렬이니까 move 동사원형, start 동사원형이죠. 그래서 유전 질환을 없애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 과정은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나왔죠. 더 좋은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더 똑똑하고 더 키가 크고 더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키 큰 게 좋고 이왕이면 더 똑똑한 인간을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가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키가 더 크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더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더 하얘지는데요? 그러면 선택권이잖아요. 할까 말까 에이 하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글은 처음엔 약간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비판한다기보다는 이 글은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둬라 라고 부정적인 결말까지도 약간은 암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Biotechnology for curing existing diseases. 동사 are 나왔고요. 앞에 있는 전치사하고 묶어보면 for 나와있죠. 기존에 존재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biotech process, 생물 기술에 관한 과정들은 dual use technology, 듀얼이 둘이란 뜻이니까 양면적이고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 된다는 점입니다.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는 점인 거죠. 잘 생각해 봤을 때 the same technology, 빨간색 밑줄을 치면 느낌 딱 오시죠? 바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That allow genetic to be eliminated 까지가 관계대명사. 100% 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allow. allow의 동사는 단수냐 복수냐? 당연히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될 것이다. 이 녀석이네요. 그래서 해석해 버리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유전적 질환이나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제거되게 허용하는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란 것도 있잖아요. DNA 일부를 자르는 게 유전자 가위거든요. 요걸 자르는데 무유전적인 나쁜 거, 요거 나오면 100% 기형아야, 요거 나오면 40대 이전에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자르고 이 사람 더 오래 살게 해주고 좋은 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잖아. 맞지? 인정하지? 그걸 잘라야 되는 그 똑같은 기술이 replacement,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replacement, 별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전환 정도 되죠? 대체 정도 됩니다. 대체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with 이하로 대체되는 것이죠. 약간 열성적인 유전자를 더 훨씬 더 훌륭한 유전자로 바꾸게 허용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윤리라는 것 자체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우연하게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USB를 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시험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할까 말까?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선생님 이거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안에 문제 파일이 있어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안 봤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데 뽑아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카피해서 뽑아놓고 안 봐야지 하다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쓱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애시당초에 그걸 왜 나한테 줬어?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다 공부했다니까?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순간 봤어요. 나 진짜 이것만 본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렇게 변명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얘가 키가 190이고 얘가 얼굴이 하얘지고 잘생겨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기술이 있는데 어차피 아픈 사람 고치는 기술이니까 요거 100% 나오면 키 작고 막 뭐 여드름 나오고 막 대가리 커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생겼거든 예를 들어. 근데 나랑 똑같은 놈이야. 근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거를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끝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과정인데, 마치 판도라의 상자 혹은 우리가 그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을 약간 마지막에 설명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독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파일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거 문법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관계사부터 해석해봅니다. 러 목적어 투부정사. 유전적인 결점이 제거되어게끔 허용하는 똑같은 기술들이 약간 열성의 유전자를 더 우월한 유전자들로 바꾸게끔 허용해준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dual use technology인 것이죠. 동시에 이 문장 덕분에 앞에 있는 dual use technology란 말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나올 거라고요?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구문 독해는 끝났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법이 나오는 경우에는 두 번째 파일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3강 2번이었습니다.